여러분, 저는 프라예요. 밖에 안 보여. 밖에를 보여주고 싶은데, 나와 함께. 근데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지금 좀 학교 운동장 같아요. 그냥 서울 같아. 뭐야, 풍경 왜 이래? 어, 여기가 좀 프라하 같다. 어때요? 이쁘죠, 여러분? 으차. 안경을 끼니까 그나마 좀 볼만하네요. 어쨌든 오늘은 크리스마스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제가 프라하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첫 해외에서 보내는 이브. 근데 솔직히 실감은 잘 안 나는데, 원래는 이 크리스마스 메이크업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찍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게을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너무 얼굴이 땡겨서 일단 기초부터 해줄 건데, 해주기 전에 어디 갔지? 제가 쌍꺼풀이 이쪽이 지금 이래요, 계속. 그래서 이쪽에다가 쌍꺼풀 테이프를 잠깐 붙여줄 거예요. 이제 눈 화장하기 전까지. 이거는 CU 거예요, CU. 제가 원래 쌍테를 CU 거만 쓰는데 친구가 다이소 거를 진짜 많이 줘가지고 다이소 것도 몇 번 써봤거든요. 이게 두께가 적당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토너로 저는 뿌리는 토너를 가지고 왔어요, 프라하에. 왜냐면 닦아 쓰는 토너를 가지고 오기에는 부피도 너무 크고 그 솜을 또 따로 챙기기가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저는 더마피아 워터프리 하이드로 수딩 토너 이거를 그냥 뿌려줄 거예요. 이것은 제가 공구로 했던 토너인데 원래는 그냥 무난무난 좋아서 안 하려고 했다가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근데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냥 미스트처럼 뭐 비행기 가서도 공병 담아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뿌릴 수 있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세럼을 발라줘야겠죠? 아 맞다, 바르기 전에 여기에 있는 이것들을 떼야 돼. 여드름 패치. 제가 프라하 와가지고 안 나던 이상한 여드름이 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뿌리를 뽑아줘야 돼요. 프라하에서 몸도 막 간지럽고 물이 안 맞나 봐. 되게 몸이 근질근질하고 뭐가 났어요, 빨갛게. 아무튼 지워졌다, 너무 많이 써서. 더마피아 세럼 을 발라줄게요. 이것도 제가 두통째 쓰는 건데 벌써 요만큼 썼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피부가 되게 예민해가지고 물 바뀌고 이러면은 잘 뒤집어지는데 요거 쓰면은 진정이 됩니다. 어떻게 바르냐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셨어요. 이번에 세럼 2차 오픈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구매를 해주셔서 그만큼 좀 세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후기만 보고 구매하신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바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거를 되게 많이 바르지 않아요. 수분 영양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어서 한 번에 되게 많은 양을 바르면 오히려 과용량으로 좀 좁쌀이 일어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피부가 따갑다 하시는 분들도 진짜 아무튼 3,400분 중에 한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피부 적응기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성분이 안 맞은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르냐면요, 제 친구는 손가락에다가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바른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볼에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이마에 한 방울 이렇게 딱 떨어뜨려주고 이걸로 얼굴을 이렇게 문지르면은 양이 딱 되거든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문질러주고 이렇게 몇 번 두드려주면 흡수가 되게 금방 돼요. 벌써 이렇게 광 나는 거 보이시죠? 진짜 이거 쓰고 피부가 되게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뒤에 프라 배경에서 이렇게 배경 나오면서 메이크업하면 되게 좋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두드려주고 흡수를 충분히 시켜줍니다. 근데 이게 흡수가 되게 빨라가지고 한 몇 번 안 두들겨줘도 흡수가 금방금방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지 않고 메이크업을 하면 메이크업이 혹시라도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흡수를 시켜주세요. 흡수 시켜줬는데도 이렇게 속에서 광이 나죠. 메이크업해도 광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막 기름광 이런 게 아니라 손에도 하나도 안 묻고 그냥 수분광? 그리고 이제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제가 평소 같으면은 크림을 이 세럼이랑 원래 터치인솔 요 프리티 필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잘 맞아요, 두 개가.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이 세럼이랑 이 크림이랑 이렇게 두 개를 발라줬겠지만 오늘은 좀 피부가 많이 건조해가지고 다른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짠. 오늘은 게리송 마유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마유 크림은 좀 애칭 같은 거고 원래 이름은 게리송 나인 컴플렉스 크림이거든요.
이게 되게 엄청 영양이 많은 크림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는 나이트 케어로 보통 많이 바르긴 하는데 그냥 오늘은 좀 타국에 오니까 제가 피부에 혹시라도 이제 맞던 제품도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챙겨왔거든요. 근데 요 제품이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량을 볼 한쪽에다가 발라줘요. 요것도 약간 세럼이랑 비슷한 게 소량만 발라줘도 영양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양을 바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소량으로도 넓게 넓게 발려서 저는 한요 정도? 요거는 오히려 많이 바르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마유크림이 제가 저번에 그 MBC 에브리원에서 소개해드렸던 크림인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어떤 크림인지 알것 같아서 굳이 말을 안 하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얼굴 수분 대박이요. 아무튼 이게 말기름이라서 좀 유분기가 너무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런 오일리한 느낌보다 좀 진짜 영양크림 바르는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촉촉한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어서 은근히 저는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그게 있어요. 원조가 있고 좀 원조 아닌 게 있는데 저는 벨포트 거기서 일할 때이 마유크림을 이제 되게 파는 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접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 분들이 이거를 진짜 몇십 개씩 구매해가셔서 아 이게 이렇게 유명한 거구나 했었거든요. TMI예요.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하기 전에 립밤을 발라줄게요. 버츠비 립밤을 발라놔야 돼요. 이거 벌써 이만큼 샀어요. 이거 광고 받아서 원래 사용하기 시작한 립밤인데 이 립밤은 제가 계속 쓰고 있고 나머지 컬러 립밤들은 아빠랑 오빠한테 뺏겼어요. 아빠가 요즘 멋부리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뜻밖의 인생템.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무슨 렌즈를 낄까요? 제가 회색 렌즈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한 가지는 나름 인생 렌즈라고 생각하는 렌즈. 회색 갈색이 많이 섞인 회색이랑 완전 생회색인 회색이 있고 우선 오늘 레드립을 바를 건데 제가 약간 레드립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레드립에는 약간 회색 렌즈를 껴야 된다는 뭐 그런 고정관념까지는 아닌데 좀 그런 로망이 있어서 무조건 회색 렌즈를 껴줄 거예요. 어? 내 가방에 왜 이게 들어있냐? 나갈 때 갖고 나갔었나 보다. 핑크색 렌즈도 있는데 핑크색은 약간 레드립이랑 안 어울리지? 그냥 제가 원하는 회색 렌즈를 껴줄게요. 약간 저는 레드립 하면은 오히려 아이 메이크업 연하게 하고 레드립만 진하게 하는 게 제일 좀 로망이거든요.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렌즈를 이미 약간 이런 좀 튀는 렌즈를 껴서 아마 눈 화장을 안 해도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반 그레이입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진짜 시차 적응 때문에 시차 적응이 너무 잘 돼서 미치는 줄 알았어. 저녁에 일찍 잠들고 원래 제가 한국에서도 아침에 자고 오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랑 이제 8시간이 차이가 나니까 여기 와서는 저녁에 졸리고 막 새벽에 깨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너무 힘들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렌즈를 껴줬습니다. 이제 피부부터 해줄까요? 오늘도 쿠션이랑 컨실러로 피부 표현을 해줄 건데 오늘은 눈썹부터 그려야겠어요. 요거 헉슬리 모이스트 쿠션 온 에티튜드 화이트 데저트. 이걸로 피부를 아주 하얗게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꽉 눌러야 나오거든요. 이마를 제가 지금 햇빛 반대에서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얼굴이 잘안 보이는데 그래도 대충 하면 되겠죠? 제가 그리고 쿠션을 원래 두 가지가 제 인생 쿠션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한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제가 원래 일본 촬영했을 때 가서 굉장히 많이 사용한 쿠션인데 그때는 뭔가 제가 촬영을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인지 이 쿠션이 되게 별론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박아두고 사용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하도 좋다 좋다 해서 나도 저거 써봤는데 별로였는데 하고 다시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요게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좋아요. 원래 있던 것보다. 이거는 약간 이렇게 세미 매트여서 살짝 광도 돌고 좀 뽀송뽀송해 보이고 그냥 얘도 피부 결이 되게 예뻐 보이는 쿠션이에요. 이제 눈썹을 그려줍시다.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눈썹을 빨리빨리 그려줄게요. 오늘도 먼저 눈썹 가이드를 잡아주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 네이처 리퍼블릭 케이크 브로우로 제일 먼저 이걸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프라하는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때 가게들이 문을 대부분 다 닫는데요. 약간 한국의 좀 명절 같은 느낌이어서 여기는 문을 안 연대요. 그래서 이따가 일단 화장을 하고 식재료를 좀 사러 갈 거예요. 식재료를 사러 가서 비상식량을 사와야 돼. 아무튼 오늘은 눈썹을 좀 둥글게 그려줍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둥글게 가이드를 잡아서. 그래서 오늘은 프라하 성이랑 까를교랑 이렇게 갔다가 또 어디 가지? 사실 계획한 건 많이 없어요. 저는 여행을 되게 즉흥으로 오는 편이어서 이번에도 좀 안일하게 있다가 비행기 시간 다 돼서 온 거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안일하게 있었나 봐. 계획이 아예 없어요. 솔직히 지금 온 것도 그냥 제주도 같아요. 풍경들은 진짜 예쁜데. 근데 좀 전화 옹이나 좀 바쁘잖아요. 여기서 일을 같이 할 생각으로 온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안 돌아다니는 거를 계획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프라하에만 2주. 아무튼 이렇게 동그란 눈썹을 그려줍시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서 막좀 맛집을 막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엄청난 한식당을 찾아냈어요. 몇 군데를. 한두 군데 정도? 진짜 맛있어. 뭔가 저는 프라하가 재료가 달라서 한식당도 별로 이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외국에서 먹는 한식이? 근데 진짜 엄청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저는. 제가 음식 재료를 챙겨온 게 괜히 챙겨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선 이 정도까지만 그려주고 양쪽 다 그린 뒤에 마무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동그라미? 근데 지금 이게 해가 뒤에 있어서 눈썹이 좀 정갈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따가 햇빛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약간 그냥 눈썹을 이런 모양으로만 만들어줍니다. 브로우 카라를 빼놓을 수 없죠? 키스미 헤비 로테이션 컬러링 아이브로우. 컬러는 07호예요. 그래서 이걸로 눈썹을 좀, 제가 눈썹 색깔을 바꿔주는 건 아니고 그냥 요런 얼룩진 부분들의 경계를 좀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저는 해주거든요. 확실히 근데 더 부드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에 상관없이 브로우 카라는 무조건 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얼룩져 있으면은 되게 좀 메이크업 마무리가 안된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그쵸? 확실히 여기가 좀더 깔끔해 보이죠? 오늘은 약간 정말 정말 크리스마스 때 나가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따가 옷도 같이 골라 입어요. 제가 사실 뭐를 입을지 생각은 해두고 있는데 그게 막상 또 입어보면은 별로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골라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이게 피부로 갑시다. 여기서 눈썹만 이렇게 띄고 올라가 있을까 좀 웃기긴 하다, 그죠?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를 또 이용을 해줄게요. 21호 웜 아이보리. 이걸로는 정말 살짝 요런 다크서클 부분이나 좀 요런 붉은 얼룩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냥 말 그대로 잡티를 가려주는 거죠, 이거로는. 은근히 내가 잡티가 많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진짜 여기 와서 물 바뀌면서 요런 뾰루지들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근데 뭐잘 맞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되게 안 맞았어요. 이렇게 쿠션으로 넓게 발라줘야 돼요. 넓게. 그러면 커버가 됩니다. 이 점은 가리면 안 돼. 점 가리면 다시 그려야 돼. 커버가 너무 잘 돼서. 그리고 헉슬리 쿠션으로 이제 얼굴 전체를 보여줍니다. 쿠션 했는데도 여기 광이 돌죠? 계속. 이게 심지어 역광인데도 광이 돌아요. 이게 뭔가 그 세럼이랑 쿠션이 조합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쿠션도 되게 커버가 되기는 되지만 굉장히 커버가 가볍게 돼가지고 정말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투명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광 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보이세요? 이거? 약간 좀 이런 건강한 광? 수분이 가득 찬 광. 이런 부분에. 이거는 약간 하이라이터로 못 만드는 광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피부 표현까지 해줬으면 이제 쉐이딩을 해야겠죠? 쉐이딩 하기 전에 저는 파우더를 오늘도 요거를 사용해줄게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세럼 파우더 팩트 웜 아이보리. 제가 파우더도 그 브러쉬를 따로 사용해야 하는 파우더는 안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그거는 좀 실용성이 좀 떨어지고 가지고 오기가 되게 부피기를 많이 차지하니까 안 가지고 왔어요. 이 외곽 부분 위주로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콧대 부분도 코끝 부분만 눌러줍니다. 이 앞부분이랑 이렇게. 저는 이런 잡티 같은 거를 일부러 다 안 가렸거든요. 어차피 블러셔 하면은 티가 많이 안 나요. 좀 그렇게 완벽하게 커버를 하기가 솔직히 말하면 좀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커버를 해줄게요. 뭔가 오늘 아무 말 대잔치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짠! 이제 쉐딩을 해줍시다. 쉐딩도 오늘도 투쿨프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 땡쉐이딩. 뭔가 여행을 오게 되니까 제가 좀 즐겨 쓰는 것들만 가지고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자주 쓰는 것들? 굳이 안 쓰는 거, 안 쓸 거 가지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내 애정템이 드러나는군. 코 모양도 그냥 제 코 모양이랑 비슷하게 눈 앞부분 이쪽에 음영 주고 코끝에를 좀 짧아 보이게 저는 이쪽 밑에를 쳐줘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감아주고 콧볼 부분 때는 좀 이 정도? 이 정도까지만 잡아줍시다. 그리고 턱 쉐딩. 아까 코 쉐딩한 브러쉬는 다이소 거고 지금 턱 쉐딩하는 브러쉬는 스킨푸드 브러쉬예요. 턱은 좀 이렇게 앞쪽 위주로 쳐줄게요. 오늘은 옆보다 여기가 더 갸름해졌죠? 요즘에는 또 턱이 짧은 게 예뻐 보여요. 그리고 여기 옆쪽도 전체적으로 쉐딩을 다 해줬으면 오늘도 어김없이 애교살을 그려줘야겠죠? 애교살은 아이브로우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이 정도. 그리고 쌍꺼풀 테이프를 떼줍시다. 여기는 지금 아직 12시 40분밖에 안 됐어요. 한국은 여기서 8시 더 하니까 저녁 8시, 9시쯤 됐겠다. 벌써 크리스마스. 시간이 너무 빨라. 오늘은 이 팔레트를 사용할게요. 이 팔레트는 클리어 프리즘 멀티 팔레트 플레이 주크박스거든요. 근데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메이크업 하는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제가 펄 여기에 있는 펄을 발랐는데 그거 보고 진짜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걸 사용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약간 펄이 정말 포인트 그냥 애교살이랑 요 앞부분 정도로만 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뭐 화려하게 눈화장을 할 건 아니어서 우선 여기에 있는 걸로 음영을 줘야 돼요. 내가 부시고 보고 뭘 안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저처럼 약간 쌍테 붙였다가 떼어내는 분들 꿀팁이 있어요. 그 섀도우를 할 때 원래 쌍테를 붙였다 떼면 여기에 자국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다가 펄, 약간 미세한 펄 같은 거를 베이스로 깔아주거든요. 그러면 좀 자국 같은 게 안 남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컬러 이거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콕콕콕 찍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골드빛 나는 컬? 이어서 쉬머한 타입.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걸로 애교살까지. 제가 브러쉬를 안 가지고 와서 좀 아쉽네요. 더 예쁘게 펄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먼저 베이스로 펄을 깔아주는 거예요. 되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눈화장 연하게 할 거니까 여기 있는 두 번째 이걸로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깔아줍시다. 이것도 하면은 약간 이렇게 베이지 톤이 돌아요. 그래서 아이 홀 부분, 요 눈썹 뼈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게만 이렇게까지만 발라주고 이렇게 발라주고 눈 밑에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뭔가 오늘은 라인보다는 속눈썹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라이너는 이 아까 사용했던 킬브로우 있잖아요. 이걸로 눈 꼬리 부분만 밑으로 내려주고 이 부분만 이 꼬리 부분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고 살짝 이걸로도 가이드만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이렇게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사용했던 케이크 브로우랑 요 그려줬던 브러쉬 요걸로 눈꼬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빼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빼주고 반대쪽도. 그리고 여기에 남은 여분으로 눈 밑에 그림자를 조금 살려주는 거죠. 이 눈동자 뒷부분으로. 그러면 눈이 조금 트여 보이죠, 이쪽보다. 이 눈동자 뒷부분을 그려줘야 눈이 좀 트여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마스카라를 해줍시다. 뷰러는 마조리카 마조르카 뷰러로 눈썹을 일단 찝어줘야 돼요. 있는 힘껏.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하면서 사용했던 마스카라를 쓸 건데, 그거는 수진이 언니가 추천해준 마스카라인데, 진짜 고정이 엄청 잘 돼요. 속눈썹이 너무 없어. 이렇게 바싹 올려줍니다. 그래도 저 속눈썹 좀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옛날보다는? 옛날엔 찝을 것도 없었는데. 마스카라는 요거예요. 아리따움 아이돌 리얼래쉬 픽서. 요거는 픽서인데, 뭐지? 마스카라를 바르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예쁘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섬유질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속눈썹이 되게 깔끔하게 한올한올잘 올라가요. 보여드릴게요. 짠! 보이시나요? 확 올라가죠? 차이봐. 이렇게 또 마스카라 덕후, 마스카라 영업을 합니다. 이렇게 딱 속눈썹만 강조해줄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짠! 속눈썹이 너무 예뻐졌어. 그리고 이렇게 마스카라를 한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요런 요 펄을 얹어줄게요. 요게 골드한 펄이거든요. 되게 골드골드한데 자세히 보면은 좀 로즈골드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눈 위에다가 얹어줄게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역시 골드죠. 크리스마스 하면 골드지. 그리고 눈 밑에도 브러쉬를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딱 해주고 이제 블러셔를 해줍시다. 블러셔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될까요? 일단 뭘 가지고 왔냐면요. 세 가지가 다 뭔가 비슷비슷해요. 거의 다 웜톤 컬러들인데 하나는 크리니크고 그리고 하나는 나스고 이렇게 나스 크리니크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다 비슷비슷하죠, 색깔들이. 요게 약간 조금 더 많이 웜톤이고, 요거는 누드톤. 그리고 요것도 웜톤은 웜톤인데, 정말 연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못 정하니까, 립을 먼저 바르고, 이 위에다가 뭘 할지 결정을 해볼게요. 립밤을 닦아주고. 제가 레드립 메이크업을 하게 된다면, 너무너무너무 바르고 싶었던 레드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짠! 요거예요. 너무 이뻐요, 이거. 입생로랑 더 슬림 컬러거든요? 보면은 이게 진짜 좀 토마토 레드? 좀 핑크기 이런 거 하나도 안 섞인 정말 그런 쨍한 레드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를 진짜 너무 바르고 싶었어요. 바르기 전에 베이스 컬러를 먼저 뭘로 발라주지? 왜냐면 너무 입생로랑만 하면 내가 싫어. 그래서 클리오 피치 헤이즐 로즈 벨벳 이거를 먼저 깔아줄게요. 얘는 좀 오버립을 연출해주기 위한 좀 그런 용도여서 뭐 톤이 안 어울려도 딱히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레드립을 깔아줍시다. 근데 이 머리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좀 웃길 것 같아. 이거를 제가 입술 전체에 채워주기는 할 건데 좀막 경계선을 또렷하게 하면은 되게 안 예쁘거든요? 저한테는? 톡톡 두드려가면서 경계를 좀 흐리게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뭐야? 이거 색깔 왜 이렇게 예뻐? 완전 새빨간 레드가 됐는데? 너무 예쁘다. 이제 블러셔를 뭐랄까요? 블러셔. 근데 뭔가 저는 이런 새빨간 레드립에 좀 이런 컬러도 블러셔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럼 오늘 좀 너무 투머치해질 것 같으니까 정말 아주 아주 연한 여기다가 하면 예쁘지 않을까? 그럼 이거를 해줍시다. 아무튼 이거를 광대 쪽 근처로 사선 모양으로 둥글려주면서 그려줄게요. 그리고 저는 블러셔가 너무 진한 게안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메이크업에 이걸로 살짝 걷어내줍니다.
짠! 맥 더블 글림.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영업을 당하셨는데 저도 면세점에서 사려고 보니까 없었어요. 면세점에서는 단종이고 매장을 가야 있나 봐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광 나야 될 부분만 해주고 나 이 골드펄을 너무 사용해보고 싶었어.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로 포인트 줄 부분에다가 콕 찍어줍시다. 너무 예뻐. 골드야 골드. 이런 눈 앞쪽 쌍꺼풀 라인 정도? 일단 저는 이렇게 하고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할게요. 메이크업이랑 머리가 끝났는데 머리를 귀찮아서 그냥 말하는 것밖에 못했어요. 옷을 입어볼까? 짠! 이렇게 돌면은 짠! 하고 변신시켜주겠지, 저는. 오늘은 짠! 이 원피스를 입을 거예요. 짠! 뭐야, 이거? 제가 여기 와서 입으려고 벼르고 벼르던 원피스예요. 그리고 목걸이가 안 어울리니까 딴 걸 껴줄게요. 이거랑 아니면 이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올 때 이렇게 갖고 와서 다 꼬였어요 지금. 욕! 풀려라! 풀렸다! 근데 뭔가 목걸이까지 하면 투머치해질 것 같아. 목걸이까지 하면 이게 약간 투머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목걸이를 안 해야겠다. 안묶음 하고 싶은데 안묶음 이렇게 하고 정확한 위치에 뚫어주셨어요. 됐어.